고등어, 한국인의 대표 창거리이자 횟감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생선인데요. 보편적으로는 횟감 선어 고등어를 사용해 초절임이나 봉초밥으로 접하지만 간혹 만나볼 수 있는 활 고등어회는 선어 고등어회와는 또 다른 매력과 활활하는 특징으로 인해 회 초심자분들도 만나게 즐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활 고등어는 값이 꽤 나가 어디를 가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까 찾던 중 대표적인 산지인 통영 욕지도가 저렴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욕지도까지 가서 저렴하게 먹는다고 해도 기름값을 생각하면 양식장 바로 앞 횟집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일부러 찾아간다는 건 가성비적으로 의미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통영에 가고 욕지도에 놀러갈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고등어 양식으로 유명한 욕지도에 가서 가격적으로 정말 매력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등어 양식으로 유명한 욕지도 고등어 횟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경남 통영에 위치한 중화항입니다. 통영 중화항은 욕지도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곳으로 약 1시간 간격으로 배편이 있어 저는 낮 12시쯤에 배를 타고 욕지도로 향했습니다. 배로 이동하는 시간은 50분이라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 오고 가고 하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렸고요.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렸지만 실내에 누워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아주 편하게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욕지도는 항구를 중심으로 고등어 횟집이 즐비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의 고등어 횟집은 집마다 가격 차이가 있었지만 비싼 곳은 내어주는 구성이 다른 걸로 보였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론 인당 3-4만원 정도에 내어주는 곳과 인당 2만원 전후에 내어주는 곳이 있었는데 인당 3-4만원 정도 하는 곳은 활 고등어 회를 비롯해 곁들이 안주를 이것저것 내어주는 곳이라 회를 먹을 때 이것저것 먹는 걸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만 하다고 보았죠. 그리고 인당 2만원 전후의 식당은 특별한 곁들이 안주 없이 회와 간단한 찬만 내어주는 식이라 딱 회에만 돈을 쓰고 싶은 분들이 가기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스타일의 횟집 중 어디를 갈까 하다가 가성비에 초점을 맞춰 지불한 비용이 오직 고등어 회에만 집중된 인당 2만원 전후의 식당을 찾아 향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항구 기준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해녀 긴금담 포장마차입니다. 해녀 긴금담 포장마차는 말 그대로 해녀의 신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으로 포장마차라 적혀있으나 엄연한 식당이었고요. 해녀의 신 사장님의 가족분이 고등어 양식장을 욕지도에서 운영해 좋은 가격에 활 고등어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고등어는 식당 외부 수조에서 볼 수 있었는데 상태가 좋아 보이는 게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그럼 얼른 들어가서 욕지도 고등어회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요. 겉에서 본 모습 그대로 일반적인 횟집의 분위기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 메뉴는 다음과 같이 고등어회와 고등어 물회가 있었고 해산물 음식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고등어회가 목표이다 보니 4만원에 판매하는 고등어회 중짜를 주문했고 활 고등어 한 마리가 들어간다는 고등어회 덮밥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니 기본찬이 세팅되었는데 회만 나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찬이 나름 이것저것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고등어회도 곧이어 나왔는데 비주얼이 참 곱습니다. 고등어회 중짜는 두 마리의 양이라고 하며 수조에서 방금까지 헤엄치던 녀석이라 그런지 한눈에 봐도 찰기와 탄력이 느껴지네요. 가격의 경우 욕지도가 양식 고등어의 산지라서 저렴하다 느꼈는데 서울에서 활 고등어를 단품으로 파는 식당의 가격을 보니까 한 마리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날 접한 것보다 더 큰 개체를 제공하는 걸 수도 있고 단품이라 하더라도 곁들이 안주나 기본찬이 더 알찰 수 있지만 욕지도에서 먹는 것과 크게는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봐선 욕지도에서 먹는 게 확실히 저렴하네요. 아무튼 가격도 확인했으니 욕지도에서 먹는 고등어의 맛은 어떤지 지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간장에 찍어 먹어봤는데 일단 그 맛은 담백하며 쫄깃한 활어회를 먹는 것 같았고요. 활어회가 주는 특유의 단맛이 간장과 만나 부각되었고 지방의 캐릭터도 있으나 그 맛이 광어 지느러미나 참다랑어 뱃살처럼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게 아닌 담백함 속에 지방의 캐릭터가 가볍게 감싸고 있는 느낌이라서 양식 고등어의 고소함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겐 살짝은 심심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보통 양식 개체는 사계절 내내 지방이 잘 오른 편이지만 양식장에 따라 먹이 차이가 있고 수온의 영향도 받다 보니 다른 시기나 다른 식당에 방문하게 된다면 제가 먹은 것보다 더 기름진 개체를 만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활 고등어의 가장 큰 장점인 비린내라고 할 냄새가 전혀 없었기에 회를 거의 안 드시는 분들도 가볍게 즐기기 좋아 보였고 활 고등어나 활 우럭과는 또 다른 느낌의 식감과 단맛이 있어 욕지도에 놀러 가게 된다면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고등어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제가 주문했던 활고등어 회덮밥이 나왔는데요.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갔다는 얘기처럼 고등어 회가 아주 듬뿍 들어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고등어 회덮밥 한 그릇의 가격은 16,000원. 고등어 회 두 마리에 4만원인 걸 생각하면 계산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아마 수주의 고등어 중 비교적 작은 개체를 꺼내 이를 회덮밥으로 내어준 게 아닐까 싶었죠. 아무튼 이 회덮밥은 잘 비벼서 한입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회덮밥이든 맛에 있어 아주 극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초장의 맛과 참기름의 차이가 맛을 가르지만 회덮밥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회가 충분히 들어갔냐라고 보는데 이곳의 고등어 회덮밥은 그 부분을 충족했죠. 여기에 추가로 참기름의 고소함, 초장의 새콤달콤함도 기분 좋게 있으며 회만큼 알차게 들어간 야채와 산뜻한 단맛을 주는 사과가 들어가 가격 대비 알차고 맛있게 먹은 회덮밥 밥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고등어 회덮밥이 육지들에서 제일 가는 고등어 회 음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단 어디까지나 이 퀄리티로 계속 나온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그리고 이 고등어 회덮밥을 주문하면 미역국도 함께 나오는데 그 맛은 바다 내음을 아주 응축된 채 지니고 있어 뭐가 들어갔나 하고 봤더니 성게가 들어간 미역국이었습니다. 이곳의 사장님이 물질하는 현역 해녀이시다 보니 성게가 어느 정도 잡힌 날에는 이렇게 미역국에 성게를 넣어서 끓여주신다 하더라고요. 이날 따로 얘기를 하고 촬영하러 간 것도 아니었는데 때마침 성게가 들어간 미역국이 나와서 더욱 알차게 먹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식당에서 현금 결제를 하게 되면 서비스로 초밥밥과 육지도의 특산품인 고구마로 만든 막걸리도 주신다 해서 저희는 현금 결제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서비스로 나온 초밥밥으로 찰기가 꽤 있어 그 질감은 주먹밥과 닮았으며 초맛과 단맛이 기분 좋게 있는 노포 느낌의 초밥이었습니다. 이건 회를 얹어 먹으면 부족할 수도 있는 포만감을 채워줘서 좋았죠. 그리고 고구마 막걸리는 사장님께서 말하시길 호불호가 꽤 갈린다고 해서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마셨는데 제 입에는 잘 맞았습니다. 비슷한 맛을 얘기하자면 요구르트같이 신맛과 단맛이 꽤 있어 음료수처럼 먹기 좋았어요. 아마 호불호라고 하는 건 이 신맛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단맛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어서 식전주나 후식 느낌으로 먹기 괜찮다 보았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욕지도에서 활고등어회를 먹어봤는데요. 일단 주요 산지이다 보니 확실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먹기 위해 여길 일부러 가기엔 기름값과 배편 비용이 있다 보니 여행가는 겸사겸사 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욕지도 뿐만 아니라 통영 시내에서도 욕지도 활고등어를 욕지도 못지않게 좋은 가격에 파는 곳이 있다 하니 욕지도 여행 목적이 아니라면 통영 시내에서 고등어를 즐겨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위해 꽤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 흥미로 수산물 식당 이야기를 전한 것만으로 만족하기에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